평일 오전 11시에 부평 지하상가 모습입니다. 원래라면 가게들이 영업을 시작할 시간이지만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손님이 줄자 오전 영업을 포기한 겁니다. 지하상가라서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더 없어서 장사가 아예 안 되죠.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잠깐이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이마저도 사라진 지금 지하상가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처음에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다시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진짜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진짜 하루에 한두 개 팔면 많이 판다 정도예요. 지금은 부모님도 있고 이렇게 집안을 생활비를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완전 폐업이에요. 폐업.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잠이 안 온다니까. 심각할 정도 잠이 안 와요. 100%에서 90%가 줄었다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실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초 인천시가 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한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공실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하 상가의 경우 9월 1일 기준 전체 260여 칸의 점포 중 약 15%가 공실입니다. 세입자들도 뭐 나가 쫓겨난다는 뭐 이런 개념도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실이 생기고 엎친 데 덮친 데 코로나 겹쳐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엉망이 돼서 가능하다면 이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지원해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해줬으면은. 코로나19 사태가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였던 부평 지하상가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